것까지 이제 안 들어졌으면 이제 분장표에서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장이기 때문에 분장사가 굉장히 분장 기전화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의상 보여드릴게요. 의상 때는 이제 장혜순 교수가 하셨는데 오늘 못 와서 역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자본과 권력을 전투할 사회에서 노예 상태로 전락해버린 하층민의 피해를 그린 작품으로 중심을 잃은 현대인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다. 전부가 불분명한 몸따지 구성을 지닌 이 작품 속의 의상은 무엇 하나 분명하지 않은 해체적이고 과장되며 일그러진 그로테스크한 세계를 대변하고 있다. 억압과 속박으로 압축된 냉혹하고 차가우며 질식하고 같은 비현실적 현실을 미니멀한 이미지와 도형적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또한 다양한 질감과 기법으로 각 인물들의 숨겨진 욕망과 관념들을 상징하고자 한다. 다음. 참고로 이제 그 무대 디자인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 색깔을 참고해갖고 의상 쪽에서 이제 그 거기에 어울리게 또는 그것에 어떤 해치지 않게 약간 색깔을 누른다고 이제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기본 색상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고 다음. 보이책의 의상은 좀 이런 스케치를 좀 참고하실 거고, 옆에는 그냥 참고상이고, 스케치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 말이 의상인데, 저 한 의상을 가지고 벗고 입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아까 그 음악 쪽에서 말씀하셨지만, 어머니의 모습과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그런 뭐 그 열정적인 모습과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옷 한 세트를 가지고 구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중대장입니다. 중대장은, 원래는 날렵하신데 실제로 이제 이 작품에서는 그리고 주문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 원형의 그런 그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군악대장이죠. 지금. 그런 디자인 스케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맨 끝에 제 친구인데 실제로 모자를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 모양을 가지고 저는 이제 효과를 낼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핵자 말씀드리면 밑통을 덮고 하는 중요한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의사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기 성격을 보면 총총검의 급한 성격. 원래 그러신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작품에서는 중대장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빠르고 막 초조하고 늘 막 그 실험의 경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케치 이제 실험실에 있을 때는 의사 가운을 입는데 가운도 그냥 그런 그 사실적인 가운은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그런 가운이다. 가운이 될 것이고 밖에 뉴웨이처럼 또 이렇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Q&A는 여러분과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예상 질문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아까 누가 질문하셨죠? 왜 보이책인가? 제가 그걸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여기서 보이책인가? 강자와 약자의 문제가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요즘 180년 전 비신화의 보이책은 이미 그것을 가장 처절하게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강자로 보이는 이들도 실은 더 강한 힘의 강박을 받는 타약한 존재일 뿐이고 약자로 보이는 이들도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인식은 대단히 현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 성공에 매달리며 초조해하는 의사, 강자인 것처럼 별 강자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후회하는 마리를 죽이는 보이책. 시종 보이책이 약자로 나왔지만 실제 최고의 생대는 마리 입장입니다. 누가 왜 보아야 하는가? 인간은 원초적으로 선하다고 믿으면서 세상에 대해 희망을 갖는 사람이 봐야 합니다. 이 작품을. 두 번째, 인간은 원초적으로 악하다고 믿으면서 세상에 대해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도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나요? 그리고 전자는 막연한 낙관을 넘어 세상의 본 모습을 보도록 하기 위해 봐야 합니다. 낙관하면서 세상 본 모습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많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사실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후자는 비관을 넘어 대책 내지 삶의 태도를 정립하도록 하기 위해. 이거 사실은 부조리국에서, 부조리국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게 180년 전 고이치신호의 고이치신호의 작품에서 이미 이런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부조리한데, 그 본모습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를 정해라. 이런 태도겠죠. 자, 다음. 네, 원작과 다른 점은, 이거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뭐가 다르냐? 등장인물을 다섯 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원래는 뭐 몇십 명 나오죠. 특히 백지 칼이 등장하지 않으며, 않고, 또 노래와 옛날 이야기를 보이치가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원래 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노래도 여러 사람이 하는데, 그걸 다 이 두 사람에게 모았고요. 백지 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느낍니다. 일종의 문학적인 여백이라고 할까요? 또 칼의 존재는. 백지가 나오는 연기나 소설이 많죠. 그게, 그게 문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유를 만들면서 작품의 품격을 높이는 게 있는데, 그걸 뺐습니다. 그런 약간 모험이 될 수 있는데, 없습니다. 가설 극장에서 등장하는 말을 생체 실험과 연결시키기에 당나귀로 바꾸었어요. 거의 원작에는 말도 나오고 당나귀도 나와요. 그런데 그걸 그냥 다 당나귀로 했습니다. 마리의 시신의 청결 의식을 향함으로써 손상되기 전 밥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표현함. 이거는 원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이책이 비록 그 한각 속에서지만 모든 걸 청결식으로 해서 원래대로 생활하려는 어떤 그런 의식을 하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이책이 커다란 귀에 당나귀로 바뀐 모습을 설정하였어. 물론 환상 속이지만 실제로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귀가 큰 그런 그 고이책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창란 상태의 치유 행위와 집단적 조롱을 대비시켜 비극성을 강화함. 고이책은 원래대로 환원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자꾸 어떤 청결의식을 향하고 마리를 죽인 것조차도 그렇게 미화시키고 있는데 그 자체가 조롱당하고 있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시킴으로써 비극성을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꾸니까 그게 어디 비인어의 고이책이냐, 오세훈의 고이책이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오세훈이 아니라 비신화의 고이책이다. 왜? 세상에 대한 근본적 깨달음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저런 깨달음을 저는 갖지 못했습니다. 고이책을 보면서 저는 다른 그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아, 세상이라고 이렇구나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세 청년의 작품이라고 놀라면 24살짜리 어떻게 그런 걸 깨달았어요? 말이 안 돼. 라고 하면 놀라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코 물리적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주 0.01초 사이에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30년이 지나도 하나도 못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재구성을 했는데 그것도 실은 기술적 조정, 기술적으로 요만한 무대에서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기술적 조정과 비현의 깨달음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어떤 분명하게 대비시킨다든가 이런 것일 뿐이지 사실은 재구성했다고 해서 이게 비현의 고이책이 아니라 오세훈의 고이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비신어의 고이치입니다. 이렇게 다음. 자, 아까 아주 긴 공연예술 전문인적 표준인건비 비영리 공연 출자진 계약이 무엇인가. 이거는 곧 뉴스에 많이 나올 거니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문화부 예술국제재단과 함께 연구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인건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술 분야 다 해야 되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연극 쪽에서 했습니다. 연극이 아주 저예산부터 굉장히 뭐 100억씩 가는 뮤지컬공연까지 있는 게 연극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극 분야를 가지고 그런 표준인건비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상업공연이나 국공립 단체 공연, 뭐 뮤지컬 공연 이런 것들을 일반 공연으로 하고 동인제 저예산 공연을 비영리 공연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둘 구분을 한 다음에 일반 공연은 최저임금을 적용했습니다. 미안하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그 다음에 비영리 공연에는 최저 3개비를 기준으로 표준임금을 책정했습니다. 5년,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거기 연구에다가 쓰기는 5년 동안 권장 기간을 거친 후 2020년부터는 좀 의무 적용을 하자. 예술인 복지법에 불공정 그 금지 조항이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의무 적용하되 향후 20년에서 30년에 걸쳐, 그러니까 최저 임금을 적용한 그 분야는 20년에 걸쳐서, 최저 생계비는 30년에 걸쳐서 대졸 평균 투입에 맞추는, 그러니까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경우 대졸 투입 평균 초토입 평균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가 어쨌든 상향 매년 2% 3% 이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서 하자라는 식의 이제 그 설계를 해갖고 연구 보고서에 집어넣었습니다.
직종별 전업 기준이라는 게 있어갖고, 예를 들어서 누가 딴 거 안 하고 배우만 한다면 1년에 몇 작품 하는 거 적당하냐, 누가 오로지 그 연출만 한다면 몇 작품 하는 게 적당하냐, 이런 걸 가지고 전업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작품당 얼마를 받는 것이 맞다 하는 기본 단가를 설정하고, 거기에 경력 1년당 5%씩, 그래서 20년이 되면은 따고이 되게 이렇게 하고, 수여율, 수여율이란 건 뭐냐면은 뭐 무대 이번 작품은 음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향은 100%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뭐 의상은 별로 없다, 그러면 음향은 뭐 40%가 되고, 이런 식의 수요율, 그 다음에 작품의 규모, 뭐 굉장히 큰 작품하고 조그만 작품 중에 작품의 규모, 이런 가정치들을 적용해갖고, 인건비를 통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도 비영리 공연은 현장 위치가 우려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는 식의 계약을 할 수 있고, 출자형 계약, 재능을 갖고 출자하는 거죠. 출자형. 또는 그 둘을 절충형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자형 계약이란 인건비를 출자하는 개념으로 현금과 재능을 똑같은 가치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공동경비를 제한 뒤 지분에 따라 분별을 하는데, 공동경비는 합의를 전제로 50%씩 인정합니다. 50% 숫자가 나온 것도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규제가 통해갖고, 일반 그 동인제 극단들의 이 적자 비율이 약 50%에서 나온 걸로 봐갖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이것에 더 자세한 건 곧 발표될 겁니다. 다음. 자, 이번 여러분들 그 보도자료 보면 저희가 티켓권을 좀 그냥 드렸을 텐데요. 티켓값 보면 놀라실 거예요. 5만 원입니다. 왜 티켓값이 5만 원인가? 대학로 보면 보통 요즘에 뭐 2만 원, 2만 5천 원 이 정도 받는데 5만 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 기본 출자형 계약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경력과 인원수 수요율 등을 이미 설정한 가상의 비용 공연 제작 시 예상 인건비는 약 3,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평균이 아닐까 해서 뭐 경력은 10년으로 보고 배우, 뭐 그 다음에 이런 그 오퍼레이터는 몇 년으로 보고 이렇게 해갖고 정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약 3,29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3,300만 원. 그래서 4주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대관료를 1,000만 원 정도로 보고 스태프 제작비, 스태프의 뭐 무대를 만든다거나 이런 의상을 만든다거나 즉 제작비가 있죠. 그런 제작비 1,000만 원, 그 다음에 인쇄 홍보비 500만 원, 진행비 200만 원을 합하여 약 6,000만 원이 됩니다. 됐을 때 백석대리 극장에서 4주 24회 공연을 하면 총 2,400평이 되고 6,000만 원, 2,400원 나누면 25,000원이 됩니다. 이제 25,000원이 객단가 25,000원이 되면은 티켓값은 5만 원이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5,000원짜리 그 연극인이나 회원들 5,000원, 그 다음에 학생 1만 원, 단체 25,000원, 학생 이벤트 35,000원, 일반 5만 원, 이거 다 20% 됐을 때 각 객단가 25,000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티켓값을 5만 원이 적당하다. 이게 희망하기로는 앞으로 대학로의 일반 공연의 기준이 되겠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원 정책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을 갖다 무시하게 되는 거겠죠. 자, 다음. 예, 네, 요게 아까 시뮬레이션입니다. 배우가 5명이라고 했을 때, 평균 경력을 10년으로 보고, 평균 수요율을 80%, 뭐 주연, 조연, 뭐 이렇게 하고 80% 봤을 때, 그 합계가 1,111만 원이 나오고, 한 작품당입니다. 그 다음에 연출이 경력 10년으로 봤을 때, 370만 원, 뭐, 극작, 뭐, 이렇게 쭉 해갖고, 다 합치니까, 이 디자이너들, 디자이너는 5명이 평균 경력 10년으로 봤고, 평균 수요율 80%, 아니 90%.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크루들까지 오퍼, 뭐, 이런 거 다 해갖고, 기획 뭐 해갖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만 해서 1,290만 원이 나옵니다. 약간 3,30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를 근거로 해갖고, 6,000만 원이라는 그 이 제작비를 갖다가 일단 산출을 했습니다. 다음. 자, 마지막입니다. 추천하고 본 관극 포인트는, 뭐, 이거 말고 많겠죠.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해본 겁니다.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과연 세상은, 인간은 악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 뭐 이런 걸 좀 이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관극하면서 생각해달라는 얘기겠죠. 고위책의 사랑은 진정한 것인가? 고위책은 왜 말해서 죽일까? 음악과 음향이 대사와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보통 우리가 연극, 또는 대사와 동작, 이것만 가장 중요하게 하는데, 사실은 모든 그, 사실은 여기 들어오는 건 다 연극 언어거든요. 이것들이 다 어떤 그,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특히 이 작품에서는 음악, 음향, 이 어떤 시간성에 해당되는 것 같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하고 맞물려가면서, 그것도 한번 좀. 그 다음에 기하학적 무대는 다른 시간 요소들과 조화가 되는가?
춤은 인물의 감정 상태를 충분히 드러내는가? 아까 대사와 소리, 음향이라면은 이 동작과 이 춤이 과연 서로 똑같이 그 의미 전달을 갖다 하는데 또 감정 전달을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대로 아니면 일반 관객들은 일반 관객들로 이런 포인트에서 본다면은 작품을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런 광고 포인트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다음. 네, 마지막입니다. 초대합니다. 극단 노을이 창단 1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제작한 보이책이 2월 25일 20시 프리뷰 공연합니다. 26일 프리뷰는요, 25일 저녁 8시에 프리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때 다시 오셔갖고, 오늘 제가 살짝 만만 보여드린 이 작품 꼭 전체를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제가 발표할 거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기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오세원 교수님 뵈면서 첫 번째로 아 왜 보이책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미리 다 설명해 주셔서 질문할 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연출을 맡으신 오세원 교수님께는 아까 비히너의 보이책이냐 오세원의 보이책이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으로 봐서 충분히 저는 오세원의 보이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뮤지컬에서 보여준 그 윤 선생이 보여줬던 뮤지컬에서의 보이책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그 면도칼을 가지고 중령의 그 수염을 깎으면서 자신의 살을 베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했던 보이책이나 이런 것들이 오버랩되면서도 자꾸만 20년이 그 관심이 지금 저런 그 배경의 바탕 같은 것들이 오세곤이라는 디렉터의 색깔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오세곤 표 보이책이라고 그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몇 가지를 들어서 왜 지금 이 시대에 보이책이 나와야 되는지 또 25살, 24살의 여전한 그 세상을 그렇게 비관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 그의 작품이 우리에게 왜 오늘날 필요한지를 설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배우에게 한마디씩 짧은 질문인데요. 두 번째 오 교수님께 드린 질문이 누가